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지금부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가장 먼저 보인 우리 하초는 의아리 메발톱이랍니다. 의아리 메발톱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의아리 메발톱이랍니다. 의아리 메발톱 가격은 3,800원입니다. 의아리 메발톱 붉은색이고요. 꽃대가 몇 개씩 올라와 있답니다. 의아리 메발톱 현재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꽃대가 몇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야생이랍니다. 의아리 메발톱이랍니다. 그리고 옆으로 살짝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꽃들이 만발했어요. 저희 정원에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지난해 정말로 추웠는데 이 아이 월동이 다잘 돼서 정말로 잘 살고 지금 꽃도 많이 폈답니다. 파라솔 2,800원이랍니다. 파라솔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라솔 꽃들은 그리고 파라솔은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이 아이 하나 키워도 꽃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파라솔이랍니다. 파라솔 가격은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아이 카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카라 노란색 카라가 있습니다. 노란색 카라는 16,000원이랍니다. 노란색 카라입니다. 노란색 카라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카라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 꽃이 안핀 아이도 있고 꽃이 핀 아이도 있답니다. 노란색 카라입니다. 카라꽃은 굉장히 예쁘죠. 노란색 카라랍니다. 노란색 카라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약간 오렌지 붉은색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렌지 붉은색 카라는 25,000원이랍니다. 오렌지 붉은색 카라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노란색 카라는 그래도 잘 만나집니다. 이 아이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카라 키우는 법. 카라는 그늘에서 키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줄기들이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이 카라 예쁜 이 노랗거나 이 주황색, 붉은색이 색이 변해 간답니다. 꼭 그늘보다는 햇빛이 적절히 비친 곳에서 키우시면 더 좋답니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살짝 예쁘죠? 붉은색 카라. 그리고 주황색 랜드 제라늄이랍니다. 주황색 랜드 제라늄. 제라늄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황색 랜드 제라늄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황색 랜드 제라늄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도는 주황색 같습니다. 주황색 랜드 제라늄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주황색 랜드 제라늄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오늘은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4개국이랍니다. 4개국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가격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4개국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약간 꽃이 작은 4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4개국보다 꽃이 좀 작으면서 꽃이 좀더 예쁘다 할까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넘어가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이라 그런지 어쩐지 어찌됐든 꽃이 좀더 작습니다. 4개국 야생이랍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가우라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렇게 키가 크지 않는 핑크 가우라입니다. 핑크 가우라입니다. 앞으로 꽃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죠?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는 핑크 가우라 가격은 야생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랜드 제라늄이랍니다. 이 아이는 랜드 제라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으나 제 아이는 주황색 랜드 제라늄이고요. 랜드 제라늄 가격은 6,000원이랍니다. 랜드 제라늄 가격은 6,000원이랍니다. 랜드 제라늄 이렇게 생겼습니다. 랜드 제라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랜드 제라늄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정아입니다. 단정아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단정아랍니다.
단정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꽃이 없는데요. 꽃이 핀 아이들도 있고 안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단정아 가격은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13,000원이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진 핑크, 연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썬파워 땅채송화입니다. 썬파워 땅채송화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썬파워 땅채송화 가격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채송화가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썬파워 땅채송화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는 계속 꽃을 약간 피워주는 아닌데 설립 도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라지 꽃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설립 도라지 야생이랍니다. 3,800원이랍니다. 설립 도라지 지금 현재 꽃은 없어요. 꽃은 없는데요. 조금 있으면 꽃을 필 아이들이랍니다. 설립 도라지. 설립 도라지입니다. 꽃이 약간 보라색이면서도 아주 예쁜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 도라지 야생이랍니다. 3,800원이요. 이 아이들은 집피식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 이게 먹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베베나입니다. 베베나 야생이랍니다. 베베나 2,800원이랍니다. 베베나 지금 베베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베나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2,800원이랍니다. 베베나. 그리고 금화입니다. 금화 야생이랍니다. 9,000원이랍니다. 금화는 꽃을 계속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계속 꽃을 피워주는 노란색, 금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 금화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아틀라티스입니다. 아틀라티스 25,000원 아니라 굉장히 올 때는 올동이 잘 때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많이 커진 거 보세요. 정말 요 사이에 폭죽구쩍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동도 정말 잘 되고요. 얘 가족도 빨리빨리 늘어난답니다. 아틀라티스 25,000원이랍니다. 야생입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 소포라입니다. 소포라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소포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포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는 버킨이랍니다. 버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킨 이렇게 생겼습니다. 8,500원이랍니다. 버킨 가격은 8,500원이랍니다. 버킨 보여드릴까요? 버킨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버킨 8,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아이 연인초입니다. 연인초는 9,000원이랍니다. 연인초 제가 하나 빼보겠습니다. 연인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인초 9,000원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이죠. 두 버킨이나 연인초는 공기 두 가지 다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그리고 의아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트 의아리, 보라 의아리. 하이트 의아리, 보라 의아리는 35,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의아리, 보라 의아리는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의아리 있습니다. 이 아이 핑크빛이 도는 핑크빛 의아리는 28,000원이랍니다. 핑크빛이 도는 이 아이는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 여기도 있습니다. 크로톤이랍니다. 크로톤은 13,000원이랍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크로톤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로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답니다. 크로톤이랍니다. 크로톤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문처입니다. 모기 퇴치식물로도 많이 심으면 전원주택에 심어 놓으면 너무나 좋은 아이.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 아이는 야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꽃도 이렇게 핍니다. 이 아이는 야생이 안 된답니다. 구문처 가격은 7,000원입니다. 금은초 가격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가격
프록스는 우리 석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석축하고 거의 비슷한 아이. 프록스 가격은 3,8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계속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이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3,800원이랍니다. 계속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프록스 3,8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로시니아입니다. 글로시니아. 글로시니아입니다. 글로시니아 6,000원씩이랍니다. 글로시니아. 글로시니아는 위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 전면관수로 물을 주시면 홀도 이 아이들이 더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색, 보라색, 핑크의 하이트색, 보라의 하이트색, 보라의 하이트색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시니아 6,000원씩이랍니다. 안개꽃이랍니다. 안개꽃 9,000원이랍니다. 안개꽃도 야생이 됩니다.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아이는 제가 이 아이 너무 많이 키웠더니 꽃이 겁나 많아졌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제가 밖에서 계속 키웠더니 탄탄해졌어요.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레우스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클레우스. 클레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정기정하시면 색이 예쁘죠. 클레우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피아입니다. 구피아 3,000원씩이랍니다. 구피아. 구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피아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붉은 달리아입니다. 붉은 달리아 9,000원씩이랍니다. 붉은 달리아 9,000원씩입니다. 붉은 달리아. 지금 우리 이 아이가 꽃이 지금 적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꽃들이 많이 올라올 아이랍니다. 붉은 달리아입니다. 붉은 달리아 굉장히 앞으로 꽃이 많이 필 아이랍니다. 붉은 달리아 꽃이 아직 안 피어서 근데 꽃이 피면 아주 아주 예쁜 달리아랍니다. 붉은 완전히 붉은색만 있습니다. 붉은 달리아. 그리고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노벨리아 10,000원이랍니다. 노벨리아. 노벨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벨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참 예쁘죠. 청색꽃이. 그리고 하이트 노벨리아도 있습니다. 하이트 노벨리아. 하이트 노벨리아하고 약간 청색 노벨리아하고 약간 다르게 그 꽃들이나 줄기가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노벨리아는 가지런하니 차분하다면 이에는 쭉쭉쭉 뻗어가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얘는 하이트는 쭉쭉쭉 뻗어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벨리아 가격 10,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디기탈리스 두 종류가 있답니다. 디기탈리스는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주는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길게 올라가면서 피어주는 아이랍니다. 디기탈리스 8,000원이랍니다. 야생이 굉장히 잘된 아이랍니다.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기탈리스 꽃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아이랍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중 엘로우 엔젤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이랍니다. 중 엘로우 엔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 엘로우 엔젤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꽃. 중 엘로우 엔젤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중 엘로우 엔젤 가격은 6,000원씩이랍니다. 중 엘로우 엔젤 가격 6,000원씩이랍니다. 황금 사 철입니다. 황금사철. 정말로 황금색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황금사철이랍니다. 황금사철 2,800원씩이랍니다. 황금사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사철이랍니다. 아우 예쁘죠? 울타리나 이런 데 심어놔도 예쁘지만 포인트로 심어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황금사철이랍니다. 이 아이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자카입니다. 금자카.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34,000원이랍니다. 금자카. 34,000원이랍니다. 수영을 잡아놓은 아이 금자카. 3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붉은 인동초입니다. 붉은 인동초. 붉은 인동초 꽃 굉장히 예쁘죠? 11,000원이랍니다. 붉은 인동초.
붉은 인동초 이렇게 생겼어. 아직 꽃은 안 피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꽃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붉은 인동초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은아가 꽃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꽃들이 굉장히 화려하니 이렇게 깨끗하니 핀다고 보십니다. 지은아 25,000원이랍니다. 지은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은아 25,000원입니다. 너무 키가 커서 제가 잘라서 보내드린답니다. 지은아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3,800원이랍니다. 만데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데빌라 이 아이는 야생은 안 된답니다. 만데빌라 덩굴 식물로도 키울 수 있는데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만데빌라 3,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베고니아 3개 남았습니다. 장미 베고니아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장미 베고니아 11,000원이랍니다.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 베고니아랍니다.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랍니다.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처음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양꼬리랍니다. 이렇게 양꼬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양꼬리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오후에만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입에서 계속 꽃들을 이렇게 피워준답니다. 야생이랍니다. 야, 이 멋스러운 아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지금 꽃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꽃이 보여주시면 예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꽃님들이. 양꼬리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병꽃입니다. 병꽃. 자주 병꽃이랍니다. 이렇게 자주색 꽃을 보여주는 자주 병꽃. 자주 병꽃 11,000원이랍니다. 자주 병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병꽃이랍니다. 자주 병꽃. 지금 이렇게 꽃대들을 머금고 있는 아이 자주 병꽃 11,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야생이랍니다. 줄무릎이랍니다. 줄무릎 3,800원이랍니다. 줄무릎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줄무릎 3,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수국입니다. 장미수국, 댄스수국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장미수국, 댄스수국은 여러 종을 팔다 보니까 야생아 꽃님들이 에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수국 에대입니다. 장미수국 에대는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댄스수국 쌍대입니다. 이렇게 댄스수국 쌍대 꼭 이렇게 표지해 주셔야 됩니다. 댄스수국 쌍대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크로바입니다. 무늬크로바 3,000원씩이랍니다. 무늬크로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크로바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향 달맞이 꽃이랍니다. 향 달맞이 꽃 키가 작은 향 달맞이 꽃 3,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엔시크로아입니다. 엔시크로아 25,000원이랍니다. 엔시크로아 25,000원입니다. 엔시크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을 안 피워줘서 어떤 꽃인지 궁금하시죠? 향기 있는 엔시크로아랍니다. 향기 있는 엔시크로아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간설입니다. 하이트색이 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설 16,000원이랍니다. 간설 하이트색 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깨끗한데 그 안에 핑크색이 연핑크가 들어있는데요. 참 고운 연핑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설이랍니다. 간설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쌍대입니다. 쌍대 간설 쌍대입니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간설 쌍대로 줄기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간설 하이트가 간설이랍니다. 간설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란 꽃이 하이트 골드랍니다. 이 아이는 13,000원이랍니다.
하이트 골드입니다. 이 아이는 하이트 골드입니다. 13,000원이랍니다. 하이트 골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쌍대입니다. 하이트 골드도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군자란이랍니다. 무늬 군자란 32,000원이랍니다. 무늬 군자란 이렇게 색이 들어 있어요. 또 이쪽도 이렇게 색이 들어 있습니다. 무늬 군자란이랍니다. 또 아래도 이렇게 색이 들어 있답니다. 무늬 군자란 가격은 32,000원이랍니다. 무늬 제라늄이랍니다. 무늬 제라늄 2만원이랍니다. 무늬 제라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 제라늄 2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카네이션이랍니다. 소카네이션은 4,500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소카네이션. 향기 있는 소카네이션은 4,500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소카네이션 4,500원. 그리고 중 카네이션입니다. 중 카네이션은 7,000원이랍니다. 중 카네이션 꼭 이렇게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중 카네이션 꽃은 이런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 카네이션입니다. 향기 있는 야생이랍니다. 7,000원입니다. 그리고 황금 세덤입니다. 황금 세덤 2,800원이랍니다. 황금 세덤 이렇게 씁니다. 겨울 정원에도 약간 황금색으로 있는 황금 세덤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목 마가렛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 빨간 목 마가렛은 7,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진 목, 빨간 목 마가렛은 제가 활짝 피네를 한 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똑같은데 꽃이 안 피었답니다. 이 아이들은 집에 가서 꽃을 필 아이들이랍니다.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하이트 몽 마가렛이랍니다. 하이트 몽 마가렛 8,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몽 마가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몽 마가렛이랍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야생이랍니다. 애기별 3,500원이랍니다. 굉장히 이 아이는 튼튼합니다. 이렇게 작은 꽃들 애기별이 이렇게 핀답니다. 여기서 애기별꽃, 야생이고 지피식물로도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 놀리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애기별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너도부추입니다. 너도부추 야생이랍니다. 2,500원이랍니다. 너도부추.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2,800원이랍니다. 아주가 겨울 정원에서도 아주가는 잎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꽃을 피워주며 이렇게 꽃대들이 계속 앞으로 올라올 거랍니다. 아주가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루니아입니다. 보루니아 향기가 있는 보루니아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조금 있으면 꽃을 필 향기가 있는 보루니아 베란다 정원 화초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쿠시아 보라 후쿠시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후쿠시아 보라 후쿠시아입니다. 보라 후쿠시아 가격은 9,000원이랍니다. 보라 후쿠시아 가격 9,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4월 27일 가격표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그리고 꼭 가격과 택배비에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하실 때는 전화보다는 문자로 받습니다. 제가 대부분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늦게라도 제가 답변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010-6284-8558번입니다. 미니 메발톱, 참, 의아리 메발톱, 3,800원, 자주 병꽃, 11,000원, 양꼬리, 7,000원, 장미 베고니아, 11,000원, 만데빌라, 3,800원, 즈나, 25,000원, 붉은 인동초 11,000원, 금자카 34,000원, 중 옐로우 엔젤 6,000원, 디기탈리스 8,000원, 노벨리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색, 하이트 다 똑같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붉은 달리아 9,000원, 구피아 3,000원, 클레오스 2,800원, 안개 9,000원, 글로시니아 6,000원, 플러스는 석주가의 식물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3,800원, 구문초 7,000원, 클러턴 13,000원, 핑크 의아리 28,000원, 보라 의아리 35,000원, 버킨 8,500원, 연인초 9,000원, 서포라 14,000원, 아틀라티스 25,000원, 금화 9,000원, 베베나 2,800원, 설립 도라지 3,800원, 땅 채송화 3,800원, 파콘 베고니아 13,000원, 랜드 제라늄 6,000원, 핑크 가우라 2,800원, 4개국 3,000원, 주황 랜드 제라늄 15,000원, 노랑 카라 16,000원, 오렌지 약간 빨간색 카라 25,000원, 파라솔 2,800원, 줄무릎 3,800원, 장미수국 애목대 12,000원, 쌍대 댄스수국 14,000원, 무늬크로바 3,000원, 향 달맞이 3,800원, 엔시크로와 25,000원, 간설 16,000원, 하이트골드 13,000원, 무늬군자란 32,000원, 무늬제라늄 2만원, 황금세덤 2,800원, 소카네이션 4,500원, 중카네이션 7,000원, 진빨간목 마가렛 7,000원, 하이트목 마가렛 8,000원, 애기별 3,500원, 너도부츠 2,500원, 보라후쿠시아 9,000원, 아주가 2,800원, 버루니아 12,000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